오싹한울의 AR 카드 언박싱 영상에 이어서 오늘 본격적으로 정말 정말 중요한 AR 카드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Yes! 우리 꽃미남 이안의 카드는 물론 부활한 시온 진정한 레어 카드 보셔야죠. 오늘도 재밌게 봐주세요. 만세! 나. 귀신 탐지기부터 한번 볼까요? 오! 오, 공중에 떠 있어. 나 어디 있게? 현우의 귀신 탐지기로 집 안에 숨어 있는 귀신을 찾아봐. 네? 어머! 얘 강시야? 테스트를 해봤는데 휴대폰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화살표를 누르는 거예요. 와, 장산범! 현우의 귀신 탐지기에서 다른 귀신이 나온 친구들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금비. 어, 퀴즈! 좋아요. 게임을 시작하지. 금비가 붙잡혀갔어. 아! 문제를 모두 맞춰야 금비를 구출할 수 있어. 도와줘. 아, 제가 또 퀴즈하면 도사입니다, 도사. 어머. 제한 시간 안에 부자를 눌러서 정답을 맞추도록. 네. 그럼 시작하시오. 금비가 주로 사용하는 무기는 무엇일까? 요요. 아, 요거 따. 진짜 다음 문제다. 금비가 사용하지 않는 요술은 무엇일까? 어? 추적의 거울 봉인의. 아, 추적의 거울! 정답은. 아! 이렇게 된 거 아예 다 틀려볼게요. 네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거였다. 네 녀석이 자초합니다. 네? 금비의 옷에 그려져 있는 마크는 무엇일까? 정답은 이거였다. 금비 어떡해! 금비의 나이는 몇 살일까? 600살 이상! 정답은 이거였다. 지옥이 다가오는군. 금비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대일부가 되어라! 이번엔 금비를 구출해볼게요. 가은이도 붙잡혀 있대요. 그러면은 가은이 카드를?
갑시다. 이 녀석이 대 얼마나 알고 있지? 문제를 낼 테니 맞춰보도록. 틀리면 이 녀석이 어떻게 될지는. 제한 시간 안에 부절을 눌러서 정답을 맞추도록. 그럼 시작하지. 이가은이 이사간 아파트 지하실에 있던 귀신은? 발 제법! 정답을 확인하지. 다음에는 어림도 없을 거다. 다음 문제다. 자간의 목걸이는 무슨 색일까? 정답을 확인하지. 다음에는 어림도 없을 거다. 다음 문제다. 이가은의 전생은 무엇이었을까? 샤를리엔! 다음 문제다. 이가을의 친언니는 누구일까? 흑진기! 다음에는 어림도 없을 거다. 마지막 문제만이 남았군. 이가은이 위험에 처했을 때 늘 구하러 오는 녀석은? 이번엔 아이기스 팀의 촉망받는 테마사 사라. 안녕. 너가 누구야? 우와. 우와, 문지르기 하면 이렇게 예쁜 별빛이. 어, 사라가 AR 카드가 되다니. 이번엔 아이기스의 배지 카드. 우와. 어, 뭐지? 안녕. 헉? 아이기스의 테마사 리온. 너가 이 아이기스 배지를 받을 자격이 충분한지 테스트를 해볼까 해. 하리가 무사히 오피치언을 문지를 수 있게 도와줘. 그럼 출발해볼까? 시작! 어? 아이기스 배지 런앤점프. 나 이런 거 못하는데. 화면을 터치하면 하리가 장애물을 뛰어넘어요. 자, 달릴 준비 되셨나요? 못하지만 해볼게요. 엄청 못하는데 큰일났네. 오, 높이 뛴다. 아! 60점! 잘 못하겠어요. 이번엔 구아리 카드. 오케이, 이번엔 강님이 카드.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 하리를 지키려면 더 강해져야 해. 신비님 등장. 이 몸이 도와주지. 나와라, 트레이닝 세트. 예. 스와이스 큐브 큐브. 화살표 방향으로 화면을 스와이프해. 주의, 한 번이라도 틀리면 안 된대. 이런 느낌.
어떻게 하는 거지? 웜해. 이래서 예언을 막을 수나 있겠어? 네? 오케이. 이번엔 테마봉인 건 수신의 불. 아, 부적. 부적을 클릭하면 돼요. 수신의 분노. 와우. 징장의 나무. 아, 예쁘다. 이번엔 구두리 카드. 꿀꿀 감자 먹을래? 스마트폰을 좌우로 움직여서 두리가 아, 오케이, 오케이. 오, 지렁이 말고요, 지렁이 말고. 꿀꿀 감자. 이 맛이지? 이상한 맛. 건강한 거야. 이 맛이지? 이 맛이야. 역시 꿀꿀 감자가 최고라니까. 이번엔 이상한 걸 먹여볼게요. 두리야, 미안해. 어? 왜? 아! 아냐, 아냐, 먹지 마, 먹지 마! 이거라도 먹을 거야. 먹지 마, 두리야! 갑자기 속이 안 좋아. 오 마이 갓. 미안해. 이번엔 가은의 왕자님, 이안이에요. 우와. 내려놓고. 어? 어, 박쥐 잡는 건가 봐. 어머, 안 돼! 두다가 더 이상은 싸울 수가. 미안! 이게 무슨. 괜찮아요? 가은, 여긴 어떻게? 이곳은 위험해. 어서 돌아가!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싸우겠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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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처가 모두 아물었어. 이제 괜찮아. 조금 위험할지도 모르니 내 옆에 서 있을래? 각오해라, 시온. 뱀파이어 왕의 힘! 말도 안 돼! 앞으로도 내가 내 힘을 줄게. 어머! 너무 아름다운 AR 카드가 나왔네요. 웬일이야. 또 봐야지. 이번엔 추파카브라. 와우. 너의 피를 내놓아라. 어? 살만 빠질 수 있다면. 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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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잡아, 잡아. 막 잡아, 막 잡아. 터치, 터치, 터치. 언제까지 나오는 건데?
만약에 못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오, 시온 됐다. 헐. 시온이 부활한 것도 난 좋은데? 이번에도 출파카브라예요. 우와. 어? 이번엔 붉은 구슬이에요. 우와, 이건 시온의 본체? 예스! 여긴 감히 너 따위가 들어올 곳이 아니다. 우와. 당장 나가! 결계 밖으로 나간다. 나가지 않는다. 나가지 않는다. 이 몸에게 도전하겠다는 건가? 그래! 건방지구나. 정체를 묻는다. 테마 봉인 검으로 공격한다. 네, 뭘로 뭐 하지? 정체를 물어봐야지. 시간 괴물로 지내느라 고생 꽤나 했다고. 이젠 끝이다. 이안을 부른다. 강림을 부른다. 뭘 선택해야 되지? 이안을 부른다. 이안, 이안. 또 다시 이 몸을 방해하다니 용서 못한다. 우와. 우와! 이건 선택 게임이에요. 다른 거 선택 한번 해볼게요. 결계 밖으로 나간다. 그래, 도망가라. 겁쟁이 녀석. 끝이구나. 나가지 않고. 이 몸에게 도전하겠다는 건가? 건방지구나. 이번엔 테마 봉인검으로 공격을 해볼게요. 어림도 없이 덕분에 봉인에서 풀려나다니 고맙군. 이제 샤를리엔의 피만 있으면 이 몸은 완벽하게 부활한다. 기다려라 이가은. 헐. 이번엔 정체를 물은 다음. 이미 알고 있잖아. 오랜 시간 괴물로 지내느라 고생 꽤나 했다고. 이젠 끝이다. 그 다음에 강림을 부르면 부활하는 거겠지? 어림도 없이 덕분에 봉인에서 풀려나다니 고맙군. 아, 결국 정답은 이 안으로 가는 거네요. 그렇다면 마지막 부활한 시온 카드를 봐야겠죠? 짠! 우와, 반응이 없지? 여보세요? 시온씨? 됐다! 됐다! 어둠 속에서 이 몸은 무적이다! 이 몸을 단련하여 날 괴롭힌 모두에게 복수해주마! 어떻게? 어머! 와우! 햇빛! 어머! 와, 오늘 이렇게 신비아파트 AR 공포체험카드 오싹한 의뢰의 주인공 캐릭터들의 AR 카드를 쭉 보여드렸는데요. 게임이 제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못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공하셔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꼭 댓글에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직 안 보여드린 카드들이 있는데요. 야자갱이야 구며주기, 합체 고스트 카드,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블랙 아이드와 호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강시 카드는 다음 3탄에서 보여드릴게요. 꼭 기대해주세요. 그럼 안녕.